빨리 전화해봐. 빨리 전화해봐. 빨리. 어떻게 된 거야? 여보세요? 어, 밥 먹었어? 뭐? 어, 오늘 수업 몇 시지? 6시. 이제 나가겠네.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와이프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촬영 중이지. 무슨 소리야? 나 오늘 촬영 없어. 몇 시에 나가? 그게 왜 궁금해? 아니 왜 궁금하냐고. 뭔 꿍꿍이야. 나 모르게 해. 뭔지 몰라서 나 모르게 말해. 10분 정도 있다 나갈 거야. 오케이, 저녁에 만나. 안녕. 야, 너가 자꾸 몇 시에 나가냐 물어보라 해가지고 지금 가자, 가자. 지금 일단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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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챙겨. 빨리 챙기고. 고기 고기 어딨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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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랑 소금 챙기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고. 자, 골목길 빨리 빨리 뛰어 뛰어 뛰어. 아, 아프다. 배가 너무 고파. 야! 없어. 없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일단 저희가 집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스나이퍼 모드로 닌자 모드로 나루토 모드로 진입을 완료했고요. 제 와이프가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고기를 완벽히 굽고 흔적을 싹 지우고 오늘의 촬영을 클리어합니다. 오케이? 와, 진짜 맛있어. 행복하다. 이것이 삶을 사는 원동력.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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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비빔면 끓여야지. 비빔면. 비빔면 두 개만 끓여. 두 개? 어. 아, 고기가 많잖아 오늘. 그럼 너가 비빔면 먹어라. 나 고기 먹는다. 뭐라? 야, 큰일 났다. 수프를 끓는 물에 넣어버렸다. 진짜로? 아, 씨, 빨리 하라고. 야, 빨리 세팅해야 돼, 빨리 세팅! 떡봉징! 고기 세팅! 그릴 세팅! 그릴 세팅! 이야! 지금 한 세트에 800g이거든요? 이렇게 큰 뼈고기 하나랑 요렇게가 이제 800g이고 여기 요렇게 또 같이 보내주시는 제품입니다. 저희는 많이 먹으니까 두 세트 1.6kg 정도 준비했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현재 시간 몇 시죠? 5시 44분입니다. 1시간 내로 끝내야 된다. 아, 이미 솔직히 말하면 15분으로 오가 될 거야. 아,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프리미엄 한돈 자이언트 숄더랙입니다. 저번에 여기서 이렇게 먹어봤잖아. 맞습니다. 또 맛있더라고, 이렇게 네. 먹는 게. 댓글에 와이프 몰래 집에서 먹는 시리즈 한번 더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오늘입니다. 자이언트 숄더랙이고요. 돈마워크랑은 좀 다른 곳이라고 그랬어. 돈마워크랑은 완전 다른 겁니다. 네. 돈마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돈가스 구울 때 쓰는 등심이나 뭐 그런 부위를 사용해가지고. 다시 할게요. 이거 지금 달궈지면 할게요. 저희가 요거 한번 먹어봤어요, 사실. 네. 우리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좀 올려주세요, 근데. 배고파요. 우와. 요게 보시면 요렇게 숄더 렉이 하나 있고 요렇게 한 덩이가 더 와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 합치면 총 800g. 이게 한 2, 3인분 정도 되겠죠? 어때요? 맛있어 보여요? 미쳤어요. 어깨살 쪽이어서 꼰목살이랑 갈비살에 붙어있는 부위래요. 약간 프리미엄 부위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이게 돼지 하나당 8덩이밖에 안 나온대요. 귀한 고기죠. 우리 맛있는 고깃집 가면은 돼지고기가 약간 좀 더 부드럽다. 육즙이 떠나. 너무 맛있게 생겼다. 어머나!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인다. 아, 미쳤다. 지금 말 겁나 하고 싶어. 주책 겁나 뜨고 싶어. 인서트 찍고 있는데 카메라 흔들려봐. 말도 못하죠. 이게 두께가 미쳤어. 제 와이프 오기 전까지 이제 한 50분 정도 남았거든요. 아, 어, 그럼 서둘러 주세요. 허리요, 허리요. 자, 먹읍시다. 오케이, 렛츠고, 기릿. 저는 여기 기본이니까 히말라야 솔트 살짝 찍고요. 와사비 살짝 올리고요. 준비된 청양고추 탑승 완료해주세요. 난 소금만. 야, 고기가 맛있는 거야? 내가 잘 구운 거야. 고기가 맛있는 것 같아요. 촉촉해요. 굽는 걸 옆에서 봤잖아요.
아, 저는 진짜 이게 왜 좋냐면 나는 요새 맛있는 고기 그걸 보거든요. 삼겹살도 맛있지만 삼겹살 기름이 좀 과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부위의 기름이 촘촘히 맞겠으면 살코기와 그 기름의 풍미가 어우러져서 환상의 조합이 나오면서 바로 다음 한제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소금에 와사비. 이야호. 와, 진짜 맛있어. 하나 만들어 보세요. 네. 아, 씨. 와사비 살짝 올리고. 그럼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기에 마 두툼한 걸로 나가요. 싹 낚아채가지고 싹 올리고 와사비 청양고추 소금을 한 꼬집 싹 넣어가지고 예. 좋아. 자, 부지런히 드세요, 이제. 저는 비빔면. 두 번째 코스, 비빔면. 오케이. 뭐 하는 거죠? 반칙 플레이죠? 반칙 플레이? 페어 플레이 알아죠? 지금 방금 그 뭔지 알아요? 축구한테 12명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반칙스럽게 맛있다는 말이죠. 와, 역시 비빔면 고기가 되게 두꺼웠잖아요. 그래서 육즙이 있어, 확실히. 오우. 왜 그러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가 계속 나게 해달라고. 이 숄더렉이라는 부위를 나는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육즙도 많고 고소하고 이 부위가 맛있더라고. 그리고 사장님이 센스가 있는 게, 내가 봤을 때 사장님이 약간 치트키 썼어. 고기 두껍게 주는 거. 맛있게 먹는 법을 알아. 이거는 누가 구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딱 주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살 올려요. 그럼 고기에 이제 열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싹 녹아요. 오, 녹는다. 몰래. 이게 왜 맛있냐면 돼지고기 기름이 되게 지금 풍부해가지고 육즙이 있어서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버터의 그 기름 맛이 추가되면서 맛이 변해요.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신기한 맛입니다. 난 버터를 살짝 팬에 녹여서 살짝 적셔서 먹어볼게. 나쁘지 않죠? 버터 향만 싹 오네. 스테이크 건법. 오, 진짜 스테이크 같다. 그것도 괜찮네.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먹으면 소고기 맛이 난다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소고기 맛이 난다라기보다는 맛이 풍부해진다고 했습니다. 왜? 난 소고기 먹으려고 이거 먹는 게 아니에요. 난 자이언트 숄더렉을 먹기 위해서 이 고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셨어요. 너무 맛있어. 마지막 하나는 쫑보미. 진짜 맛있어. 근데 솔직히 저는 삼겹살은 기름이 많은 거는 많이 못 먹거든요. 이런 거는 살짝 구라 좀 넣어서 말씀드릴까요? 한 18인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구워? 지금 구워야 돼요? 앉아 계세요. 전 쌈쌀 때 고기 하나씩밖에 안 넣는 거 아시죠?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얘기했어요. 뭐 두 개 구울 거니까 뭐 많이 넣으셔도 돼요. 세 개 넣었어요. 세 개 넣었다고요? 고기 한 팩 추가 연가리 치킨. 맛있는 치킨. 고기 리플이용. 네. 아, 비빔면 미쳤다리. 아, 뭐 큰일 났나? 어? 너무 맛있었어? 이 숄더렉이랑 비빔면 조합 아주 좋아. 혹시 뭐 마법 같은 거 쓸 줄 알아요? 무슨 마법이야? 고기 좀 빨리 익는 마법. 아, 그거? 하나, 둘, 셋. 자, 이제 편집으로 이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야. 불가항력적인 거야. 근데 고기 리필 했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고기를 드세요. 알콜 리필을 해야죠. 나도 가져왔지롱. 먹던 소주가 있어서. 일단 먹던 소주가 우리 집엔 없었거든요. 이 친구가 사무실에서부터 온 거잖아. 사무실에서 챙길 때 제가 삼각대 가방에 몰래 숨겨놨죠. 살려달라고 했어, 걔가. 나도 데려가. 나도 숄더렉. 돼지고기 먹는데 소주 빠질 수가 없죠. 오, 뭐야. 큰일 났다. 소주가 다 나. 왜 그런지 알아요? 뭐요? 자이언트 숄더렉이 부드럽기 때문에 입술은 왜 그렇게 됐어? 시뻘게 됐어, 입술을. 비빔면을 먹었기 때문에 아, 그럼 두 번째 판 시작해볼까요? 아, 이렇게 돼지고기 집에서 구워 먹으면 참 기분 좋지 않아? 남의 집에서 구워 먹는 돼지고기 정말 좋아요.
그게 지금 저니까요. 빨리 뛰어야겠다. 죄송한데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네가 소주 까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 맛있다. 행복하다. 이것이 삶을 사는 원동력.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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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그 안내를 안 했네. 가격 안내를 안 했다. 네. 저희가 요거 협의해가지고 할인가로 가져왔거든요. 원래 정가가 31,900원인데 팀부 특별 할인가로 24,900원. 24,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000원 정도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24,900원에 800g. 좀 적게 드시거나 다른 거 곁들여 드시면은 3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혼자 다 먹죠. 저는 와이프랑 먹으면 딱 요거 한 덩이 먹을 것 같아요. 우리 부부 기준으로 보면 요거 800g짜리 24,900원. 그리고 소주 한 병. 이러면은 이제 충분한 저녁이 된다. 와, 가성비죠. 완전 가성비지. 술은 안 먹어요? 먹어야죠. 먹어주고! 이거 부어 보자. 야, 새로 구운 거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전체적으로 다 육즙이 높지만 개중에 지방이 좀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거 딱 먹잖아? 진짜 부드러워요. 아까 그건 가위질도 솜사탕만큼 싹 들어갔거든? 저는 그 친구 샤워서 버터를 탁 꽂아서 그 상태로 한번 잘 먹나? 제가 올해 들어서 먹은 돼지고기 중에 수육계야. 삶은 고기는 얼마 전에 아재 식당에서 갔던 그 동백고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원탑이고요. 그 이외에는 여기가 원탑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은 2024년 앞으로 나이가 만나게 될 고기들은 어쩔 수 없어. 계속 비교하면서 먹게 될 거. 저는 그런 표현 하지 않겠습니다. 문득 그 생각이 드네요. 올해 돼지고기 광고는 안 받을 생각이세요? 지금까지는 안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대놓고 어필합시다. 여러분, 남자의 상징 뭡니까? 어깨 아닙니까? 자이언트 숄더랙. 꽃목살과 갈비살이 섞여 있어가지고 고기 식감도 좋고요. 기름기도 있어가지고 정말 맛있게 저희가 먹었거든요. 원래 31,900원인데 7,000원 정도 저희가 광고주 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특가 아닌 특가 같은 개념이죠. 재미없어요. 24,900원! 네, 저희 이거 한정된 기간으로 특별 할인가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괜찮아요, 구성이. 특히 이제 여러분들, 와이프 몰래 집에서 고기 구워먹는 거 더 보고 싶다? 그럼 이 영상 자기 전에 스윙으로 올려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려요. 뿅! 끝났어. 영화가 끝났는데 그만 먹어야 돼. 지금부터 내 거예요.